와, 내가 배를 미용해주고 있어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권대광호씨입니다. 아 이거 뭐야. 오늘은 강아지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아빠 머리만 쳤네. 오늘의 댕댕이 에어바리깡. 댕댕이 에어바리깡. 네. 결이 미용을 위해서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일단 저희 상담을... 엄마가 사줬어요. 네. 전매님 어머니께서 홈쇼핑을 보시다가 이거는 너희들이 꼭 필요할 거라며 듣고 말렸는데, 저희가 생각했던 듣고 말렸는데 이렇게 바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. 열어볼게요. 구성에는 일단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. 배터리 확인 방법, 청소 방법, 커터널 탈부착 방법까지 잘 적혀있어요. 오늘 대원장 같은데? 그리고 중요한 본책. 이렇게 귀엽게 마크가 여기 있네요. 이거는 이게 바리깡이 있고요, 여기. 그리고 이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여기로 털을 모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땅으로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미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머님이 이건 너네 사야 돼 라고 하셨어요. 그리고 부각 부품들이 이쪽에 들어있습니다. 오! 뭐가 굉장히 많은데, 아 이거는 바리깡을 키우는 캣. 여기에 9mm, 12mm짜리랑 3mm, 6mm짜리가 있어요. 그리고 칫솔이에요. 사은품으로 들어있는 거 같네요. 칫솔이 들어있고요. 요거는 이거의 정체는 뭐지? 오일. 오일. 그리고 충전기, USB 전용 충전기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애기들 발톱 깎기랑 줄이 같이 들어있네요. 발톱 갈아줄 수 있는. 일단 구성품들은, 아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. 바리깡을 청소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구성품들은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제 미용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의? 별이의. 아 진짜 진행 거의 똥 아니야? 똥이거네? 넌 똥이야. 별이 목욕을 다 시켰고요. 얼굴은 전매님이 이거 몸 미용 전에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셨어요. 일단은 몸을 밀 거기 때문에 별이는 항상 머리를 묶어주거든요. 그래서 거기 자르지 않은 부위를 나눠줄 거예요. 엄마야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일단 캡을 끼워줬어요. 저희는 별이는 항상 몸을 5mm 정도로 밀어주고 발을 3mm로 밀는데, 이 캡에는 5mm가 없어서 6mm로 맞춰서 일단 캡을 씌웠습니다.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.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요. 하도록 해볼게. 이렇게 털 결로 밀어주려고 하더라고요. 그대로. 오! 빨아들인 거 보이세요? 오! 예! Yeah. 뭐야? 잘 보여? 응. 오, 엄청 좋다, 이거. 우와! 우와, 내가 배를 미용해주고 있어. 와우! 그거 아니야? 무도사? 배추도사? 배추도사 계속 밀어볼게요. 되게 안전해서 초보자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죠?
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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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한 개도 없으니까 너무 좋다. 이용할 때 원래 털날림이 되게 심한데 맞아요. 이렇게 다 모아지니까 깔끔해요.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이 바리깡을 빼고 엄마야 이 날을 빼고 커팅 날을 빼고 이것만 끼고서는 이렇게 하면은 빗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털 빠지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어디가? 이렇게 여기로 털이 이렇게 다 모여요. 우와. 굉장히 많이 잘렸어. 쿠나, 별아. 털이 이쪽으로 다 빨아들여서 날리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미리수 조정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털을 밀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이게 날이 전문가용처럼 날카로운 것 같진 않아요.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가볍게 미용하시기에는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뒤에 드라이 기능이 있는데 바람이 드라이기처럼 그렇게 세지는 않아서 발 같은 데나 귀 같은 데 이렇게 눈 앞에 정도 말려주실 때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 미용인데 나름 만족합니다. 캐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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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세요? 뭐해? 글씨 어떠세요? 마음에 드십니까? 손님 마음에 드세요?